당신들 구독을 안 눌렀단 말이지. 와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런 의미에서 대파 좀. 대파는 맛있네. 아삭하네. 아 힘이 서갔지? 한국보다 북한이 더 부자였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? 그러니까 나도 그 알기로는 그거 있잖아요. 그 뭐냐 옛날에 김일성 시대 때 옛날에는 북한이 잘 살 때가 있었대요. 그때는 대한민국이 못 살았다고 들었거든요.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북한에서 점점 이제 망하고 못 살게 될 때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 대한민국이란 게 뭐 이건 엄마한테서 들은 거예요. 나중에 대한민국이 무슨 뭐 신문지를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엄마 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. 당연히 북한보다 한국이 못 산다고.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옛날에는 진짜 북한이 좀 더 잘 살았다고 그러던데 아닌가요?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도 있잖아요. 평양이 지금 있는 지하철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. 엄청 되게 지하 공전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지하철도 대한민국보다 먼저 생겼대요. 물론 북한에는 평양에만 지하철이고 다른 지역에는 아예 없지만 난 내가 알기엔 그렇게 들었거든요. 근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. 단순히 이쪽을 본 게 아니니까. 그리고 진짜로 김일성 시대 때 그때 잘 살았거든요. 아 그때 완전 내가 아기였지만. 북한에는 대한민국 사람 빼고는 올 수 있어요. 평양에는.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. 그래서 평양 지역이랑 일반 지역이랑 하늘과 땅 차이인 거지.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평양에 존재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평양에 뭐 있는지를 알고 나서부터 깜짝깜짝 놀랐지. 여기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. 근데 북한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평양에 직접적으로 가보지 않으면 뭐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거기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. 김일성 시대 그나마 좀 잘 살았고 김정일 때부터 망해가지고 미공급이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 나고 다른 나라 가고 막 그때 진짜 사람이 다 거의 죽어 나갔지. 지금 또 김정은 시대니까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겠네. 나는 김정일에서 김일성 시대였거든요.